여보세요? 아, 예, 국장님. 유니폼 안 벗어? 아, 네. 식사는 하셨어요? 밥이 넘어가? 아, 이거 예. 제일 거슬리네. 경기 보셨나 봐요? 아, 오늘 아, 좀, 시험이시라던데, 저기, 예. 공부하시지 뭘 보셨어요? 아니,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혹시나 추격할 수 있을까? 아, 혹시나 네. 분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아무튼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는데, 첫 번째는 실점이고, 네. 데뷔넨 감독이 데뷔해가지고 하자마자 한 말이 수비인데, 네. 계속 수비밖에 얘기 안 했는데, 3점을 16개나 줬어. 네. 그 리바운드도 개털리고. 아, 얼마나 열받던지, 이 수비라는 것 자체가 웨스트브룩이나 이놈들이 수비에 개념이 없는 건지 스크린 한 번에 다 네. 갈리고, 물론 커리한테 3점 주는 건좀 이해하는데, 네. 이게 뭐, 패스 한 번에 나가 떨어지고, 스크린 한 번에 나가 떨어지고, 피켓롤 안 되고, 또 기껏 수비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토마스 뭐야 그놈, 그 브라이언트 그놈, 네. 뭐 연습하다 손가락이 뭐 유리야? 다 깨져 손가락이. 네. 작년에도 그러더만. 없잖아. 아니, 앤서니 지금, 데이비스가 센터로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농겔 있지 않습니까? 레딧? 난리가 났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드립을 찾아봤는데, 레이커스가 오늘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다.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그리고, 마니아 리포트도 아니고 뭐한 네. 짓이야 도대체. 레이커스가, 만약에, 그 슈터, 그 이제 동음이의어잖아요, 슈터. 총을 쏘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슈터가. 슈팅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레이커스가 슈터였다면, 링컨은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다. 다 빗나가니까. 눈물 나네 진짜. 예. 야, 근데 오늘 3점이 진짜 오지게 안 들어가긴 했어. 예. 1쿼터에도 진짜 안 들어. 10개 중에 1개 들어갔나 전반에? 예. 1쿼터인가 전반에 그랬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악재가 3개가 있는 게, 첫 번째 수비, 두 번째 실책이 21개였어요. 그세 번째가 슛이야, 슛. 이게 빠른 농구를 하려면은 조금 쫙 벌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슛을 던진 애가 없어. 오죽하면은 그 친구 나갔잖아. 맨 맨라이언이요? 뭐였지? 맨 라인. 맨라이언? 그때 내가 그때 되게 응원하는 친구긴 한데, 네. 솔직히 개막전에서 18분 뛸 선수는 아니거든. 네, 그 친구가 가비지 타임 때 나와야 돼. 또 기가 막힌 드립이 그 맨라이언 선수가 되게 사연이 많은 선수잖아요. 그 네. 선수가 이제 뭐, 대학교 때 공동묘지에서도 알바하고, 공동묘지에서 알바하고 우버 드라이브로 알바하면서 NBA가 됐는데 레이커스에서 최고 슈터가 우버 드라이버다. 예. 그런 드립들이 지금 남모하고 아니, 있습니다. 뭐 직업 비하해? 그뭐 하는 거야? 뭐 네. 그만큼 아니, 열심히 제 살았다는 의견이 아니고, 증거지. 네, 그쪽 어? 의견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NBA까지 왔으면 축하해주고, 개막전 다 18분 뛴거 잘해줬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근데 레이커스 상황이 네. 어쩔 수가 없으니까 걔를 내보낸 거고,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 도대체? 3점 슛도 그렇게 못 넣고 연습 안 해? 진짜 무슨 연습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페이스를 좀 빨리 가려고 스몰 라인업을 냈잖아요. 스몰 라인업 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네. 웨스트브룩 막 공을 잡으면 10초, 20초 끌고 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르브론 제임스 끌고 있고, 뭐 데이비스 헛소리하고 있고, 캔드링 넌 잡으면 던지고 있고, 도대체 연습을 뭐한 거냐고 도대체. 연습 프리시즌 동안에 뭐 했어? 놀았어? 연습 추가 갔어? 뭐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골든스테이트 강팀이라고 이해하는데, 이 납득이 가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슛부터 다 쳐야 된다. 오죽하면 내가 말린 몸과 너무 그립더라고. 예, 이게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카루소 보낸 것부터? 아니, 웨스트브룩 데려온 것부터? 아, 아, 네. 진짜, 네. 웨스트브룩 그래도 오늘 희망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도 부딪혀서 네. 레이업을 넣었어. 예. 레이업을 넣었다고. 이건 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참안 바뀐다, 이 선수도. 네. 결국에는 주전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다비넨 감독이 말을 했었는데, 왜 주전으로 내가지고 이 사단을 냈나. 근데 벤치로 가도 답이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벤치 사단 이끌 때도 굉장히 효율이 안 나왔고, 예. 결국 답이 없다. 팔아라. 근데 우리 이게, 되게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예. 우리는 팔아 탱킹해도 웬반야마 못 꼽는다? 그렇죠. 픽이 없죠. 픽이 없어. 예. 개서러워. 네. 이게, 우승밖에 답이 없다고. 끝나고 나서 이제 포스트 인터뷰를 봤는데,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은 되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막, 커리, 그, 풀이랑 그린이랑 싸운 게, 우리 팀은 풀이 없어도 워리어스가 아니고, 그린이 없어도 워리어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멋있게 3승 인터뷰를 하는데, 레이커스는 르브론이, 오늘 경기가, 뭐, 시즌 중반도 아니고, 오늘 개막전이었는데, 거의 진짜 시즌 중반 끝난 것처럼, 우리 팀에 훌륭한 슈터가 없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필요하다는 것처럼, 예, 저격 인터뷰를 좀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버튼 눌러야지, 이제. 예. 이제는 실행 버튼 옮길 때가 됐고, 네.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첫 경기에 1위 1비 하는 게 사실 내 입장에선 되게 좀 촌스러운 일인 건 아는데 네. 오늘 경기는 사실 82경기 중에 한 경기다 치부하기엔 너무나 좀 악재가 많았다. 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레이커스 네. 공식 트위터에다가 82경기 중에 한 경기라고 공식 트위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박지혁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아무튼 좀 많이 좀 아쉬웠던 출발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래도 아직 골든스테이트였으니까 상대가 네. 네, 저는 세 경기 좀 더 지켜보고 대답을 하려고 하고 싶어요. 앞으로 일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 지켜볼 일정이 아니라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네. 한 경기 이후에 각성할 수도 있고 네. 솔직히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는 게 네. 링 세레모니가 몇 분인 줄 아세요? 38분이에요 38분 우리 토스카노 앤더슨 그렇게 세워놓고 네. 다 대기실 기다리고 힘들게 38분을 기다리겠다고 선수들을 네. 골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기다린 거 아닌가요? 똑같이 걔네 집이잖아 행복한 지네 잔치고 네. 우리는 게스트였고 세레모니 할 때 그 정도 안 했나요? 한 3분 만에 끝냈었나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못했어 네. 말이 길게 못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세워놨다 노인네들인데 네. 지칠 수밖에 없고 네. 나머지 애들 긴장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예 그건 아니고 촌스 네. 아무튼 추합니다 네. 네, 82경기 중에 한 경기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지금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올 시즌 참 여러모로 기대가 저도 됩니다 예. 근데 분명한 건 다음 만날 때 이렇게 지지 않을 것이다. 커리가 했던 말 그대로. 네.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렇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우리가 갚아줄 것이다. 네. 네. 그때까지 건강할지 충반네. 잘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네. 오늘 아무쪼록. 아, 근데 AD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네. 거의 녹아서 여기까지 하시고. 네. 아니, 근데 보면은. 제가 다시 전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분명히 다음번에는. 네. 잠깐만. 감사합니다. 아니, 자. 끊지 말고 잠깐만. 봐봐. 어?